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인피니티 Q50 2.2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고 2016년식 8만 킬로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흰색 바디 라인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지금 12월 말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완전히 전국 최저가 가격으로 쭉 찍어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봤을 때 본넷부터 여기 앞에 그릴 되게 잡티 기스하나 하나도 없고요. 앞에 그릴 보시면 여기 엠블럼부터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정말 날렵한 눈에 장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얼굴로 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요. 네, 이 캐릭터 라인이 너무 빛이 나고 있고 문콕이나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장기스도 하나도 없고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있고 19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타이어 힐 엄청나게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요. 네, 전체적으로 뭔가가 단단해 보이고 Q50이 좀 장고장이 없기로 유명한 그런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단단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낮아요. 낮고 근데 저 안쪽까지 깊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달려있고 그리고 양쪽에 머플러 시원하게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 보시면요. 네, 테일램프도 네, 까지거나 전혀 그런 현상이 없고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찍어주시면 네, 완전히 완벽합니다. 그리고 썬틴도 조금 더 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2열 공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 네, 암레스트도 가운데 네,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외관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랑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시동 소리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8251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여기 이심 룸밀러 여기 하이패스 기계까지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가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조그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모든
매뉴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보시면 양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라디오, 네, 음향 소리 되게, 네, 네, 잔잔하게 이렇게 들리는 음량도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조그 셔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버튼이 있고, 여기 이제 컵홀더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콘솔 박스, 네, 콘솔 박스도 엄청나게, 네,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별로 없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여기 핸즈프리 기능,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오토스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하늘을 보시면요, 이렇게 썬루프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완전히 완벽한 차량이에요. 네, 이렇게 이거는 수동. 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룸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룸 소리 너무 좋고, 성능 기록 보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가 없는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 마진이 없고, 정말 괜찮은 차량만, 완벽한 차량만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